등차 수열이고,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냥 이런 거잖아. 얘들아, A2가 있고 A 만약에 5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치? 그럼 얘네가 한칸 이렇게 건너뛸 때마다 뭐가 생깁니까? 얘들아, D가 생기죠. 뭐가 생긴다고? D 뭐다 알고 있죠. 그래, 결론적으로 등차 수열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간단히 정리만 하면, A 만약에 5에서 A2를 뺀다, 이거 우리가 뭘로 보자는 거야? 3D로 보자, 이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아, 세칸 건너뛰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등차 수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눈에 뭐 쉽게 보이는 등차 수열도 있는데, 좀 쉽게 잘안 보이는 등차 수열도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 등차 수열은 여러분이 어떤 거 조금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좋냐면,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 AN이 얘들아 어떻게 생겼어? DN, 뭐, 이렇게, 이런 꼴이야, 이런 꼴, 이런 꼴. 이런 꼴인 거 알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N 앞에 있는 거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공차가 와야 되는 거지. 공차. 맞죠? 다 알고 있죠? 잘 몰라요? 괜찮아. 배우러 왔으니까. 일반항은 A1 더하기 N-1T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N의 중심을 한번 둬보면, 어차피 상수니까 큰 의미 없고, 두 개가 곱해지니까 뭐가 되는 거야? DN, 블라블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등차 수열은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 N에 관한 1차 개수는 뭐라고 얘들아? 공차, 이렇게. 선생님이 마술 교과서 수업한 거 영상 좀 한번 좀줄 테니까 주말에 좀 한번 가봐. 주말에. 알지? 그치. 괜히 오바했어. 유나 알죠? 유나 몰라, 이제. 방학 때한달 쉬어가지고, 저 새끼. 근데 보고 와야 되는 거야. 여기 그냥 보고 오면 별거 아닌데, 안 보고 오면 이제 그냥 모르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등차 수열은 AN이 DN 뭐 이렇게 보면, 이거 얘들아 뭐하고 마침 비슷하게 보여?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보여? 안 보여? 보여? 보여 안 보여? 1차 함수 어려워요, 쉬워요? 아쉽잖아. 아니, 야, 고2한테 지금 1차 함수, 와, 개오바다, 진짜 니네. 아니, 내가 무슨 뭐 한번, 5차 함수 물어본 것도 아니고. 1차 함수 짝대기.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똑같이 타고 올라가잖아. 그게 바로 G,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만 선생님 짚어줄게. 얘들아, 여기 1차 함수에서는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야, 두 개. 누구하고 누구? 뭐 A하고 B, 그치? 미지수가 두 개라는 뜻이 무슨 말이지? 조건이 어쨌든 몇 개만 주어지면, 두 개만 주어지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할수 있어? 구할 수 있어. 수열 마찬가지야. 등차등비는 얘들아, 어쨌든 미지수가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딱 봤는데 감이 잘안 잡히거나 그러잖아. 그러면 무조건 그냥 식으로 바꿔서 풀면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쌤이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여기 있는 친구는, 얘들아, 뭐, 대놓고 뭐 말하는 거니? 6D지, 6D. 6D인 거 알죠? 여섯 칸 차이니까, 그래, 안 그래? 6D가 마이너스 18이니까, 아, D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 친구 보니까 이 친구는 뭔가 잘 모르겠어. 뭔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뭐 하면 돼, 얘들아? 그냥, 풀네임으로. 풀네임이 뭐냐면은 A사가 뭐야? 아, A는 하나고 D가 몇 개다? 세 개다? 이런 뜻이잖아, 그냥. 맞죠? 그 다음에 A2는 뭐가 되는 거니? A 하나고 D가 하나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아,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D, 얘가 마이너스 6이란 얘기잖아.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D는 내가 알고 있잖아. D 알면 당연히 여기서 A는 무조건 뭐 하는 거야? 그냥 구하는 거야. 굉장히 단순한 거야. 뭔가 좀 내가 어떤 요령을 부려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또 이제 등차 중앙 쪽 가면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부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부리시고, 그런 거좀 요령 부리게 좀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냥
얘네들을 그냥 모아면 된다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냥 계산하시면 어차피 미지수는 A하고 D밖에 없잖아. 그 AD만 구하면 다 내가 원하는 걸 모아할 수 있으니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뭐 사실 이거 뭐 풀고 말 것도 사실 없는 문제인데 여기서 A값 구할 수가 있겠죠. D 마삼 집어넣으면 되고 그럼 A값 구해줬으니까 A5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A5는 첫 번째 항 A에다가 몇 D? 4D 이렇게 생각해서 구하시면 된다.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여기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5가 10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뭐란 얘기냐 얘들아? 그냥 A 더하기 4D가 10이다. 즉 어차피 미지수 두 개인데 나에게 식 하나 줬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고 이렇게가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K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네요. 맞죠? 그러면 그냥 풀어버려. 이거 뭔가 막 의미, 아 이거의 의미가 뭘까, 아 너의 속마음이 뭐니,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싹 풀어. 그냥 알겠지? 풀면 여기 A 하나 나오겠죠. 여기도 A 하나 나오고 몇 A가 되는 거니? 2A가 될 것이고 여기 D는 몇 개 나와? 얘보다 하나 작게 나와. 얘보다 하나 뭐 한다고? 작게 나와.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8개 나오고 여기서 몇 개 나와? 10개 나오니까 플러스 뭐 18D 이렇게 될 것이고 K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10D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죠? 자 너 넘어와라. 넘어오니까 뭐가 돼? 뭘로 바뀌는 거야? 8D로 바뀌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딱 보자마자 당연히 이거의 몇 배인 거 알 수 있어? 2배. 그러면 답은 이렇게 하면 끝나네. 됐어요? 자 30번이 아니고 3번. 첫째 항이 각각 마이너스 10하고 25인 두 등차 수열 AN, BN이 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만족하는 자연수 N에 뭘 구하라고?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A에 이게 지금 AN, 얘는 A1이야. 얘는 BN 거니까 얘는 B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값도 뭐래? 6이래요. 여기 있는 값도 뭐래 얘들아? 6이래.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이거 뭐야? 그냥 우리가 이거의 공차 선생님이 구별하기 위해서 D1이라고 해보고 얘를 갖다가 D2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D1이라는 거는 몇 개 차이니? 3개 차이죠? 그러면 3D1이 6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D1은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몇 개 차이인가? 두 개 차이인데 앞에서 뺐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D 이게 6이니까 너 넘어가면은 아 마삼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첫째 항하고 지금 뭘 알고 다 이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AN하고 BN하고 이런 거 뭐 할 수 있습니까? 대놓고 구할 수 있잖아. AN 뭐야? 쌤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AN? 이거 먼저 쓰고, 그치? 아까 얘기했어, 이거. AN은 DN,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이거 먼저 쓰고, 그니까는 2니까 EN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1 대입할 때 뭐 나와야 돼? 마심 나와야 되지? 그럼 당연히 뭐 마이너스 10이겠지, 뭐. 1 대입할 때 마심 나와야 되니까. 원래는 첫 번째 양 마이너스 10 더하기 M만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하는 거죠. 정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바로 가자. 자 그 다음에 BN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하시고요 1 집어넣으면 25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뭐가 되니? 28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고 이제 이거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 뭐 이 정도로는 묶어내도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못 묶어내겠네. 여기서 니네 사실 뭐 지금 뭐 고1도 아니고 선생님이 이런 말 하는 거 사실 약간 부끄러워 낯간지러운 게 있는데 그래도 할 거니까 잘 들어봐. 이게 이제 부등식이잖아. 그치 얘들아? 부등식일 때 여기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치? 어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끄집어내야 되겠지? 끄집어내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리고 얘가 0이면 어차피 이건 약분해도 상관있어 없어. 뭐만 바꾸면 돼? 부등호만 이렇게 잘 바꿔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또는 뭐 n-6 하시고 계산하다 보니까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거 실수 내 장담하는데 지금 여기가 마삼으로 니네가 돼 있으니까 실수 안 한 거고 이렇게 돼 있잖아. 실수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지? 자, 어? N이 크네? 그러면은 딱 뭘로 기억하고 있어? 큰 큰? 작작으로 기억해 안 해?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근만 딱 구해. 근 얼마야? 6. 얘는 근이 얼마야? 3분의 28이지. 그럼 답을 뭐라고 써? 이쪽이 크니까 큰큰작작 해가지고 얘가 이제 크니까 N은 3분의 28보다 크거나 N은 6보다 작다 이렇게 쓴다고. 안 쓸 것 같지? 아니라니까. 쓴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항상 그 방정식은 상관이 없잖아. 이퀄이니까. 그치? 근데 부등식은 약간 조심할 거는 확실하게 조심하고 가야 돼. 부등식은 무조건 뭐 해야 돼? 그렇지. 이 N 값이 최고차항 얘네들이 반드시 뭐가 되게끔? 양수가 되게끔 만들고 나서 답을 해야 돼. 순간 헷갈린다니까 진짜로. 이렇게 돼 있으면 사이값 안 쓸 것 같아 니네가? 아 N은 6보다는 크고 3분의 28보다 작다 안 쓸 것 같지? 쓴다 진짜. 그런 애들이 선생님 많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야. 시험 때 별거 어려운 거 없잖아. 그리고 풀문제 뒤에 많으니까 급하니까 뭐하고 가는 거야? 되게 빨리빨리 풀고 가버리는 거야 그냥. 절대 이러면 안 돼요 부등식에서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6보다는 크고 3보다는 이건데 얘가 이제 뭐 9.5식이 5식이잖아.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 9가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부등식은 방정식과 다르게 조금 여러분이 어쨌든 좀 더 이렇게 천천히 정확하게 부등호 방향 확인하고 알겠지? 그리고 최고차항 반드시 뭐가 되게? 양수 되게 그렇게 해놓고 푸셔야 됩니다. 4번 등차수열이다. XY에 대해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구하래. 이런 거 크게 얘들아 의미부여할 거 없고요. 어떻게 하면 돼? 등차수열의 뭐 기본 개념이 뭐야?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는 뭐 똑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얘를 한번 빼보자 이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빼려고 했더니 너무 XY 다 있으니까 좀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얘를 한번 빼보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로그 7의 x제곱에서 로그 7의 2분의 1 넘겨줄게. 루트 3으로 이거나 뒤에 거 로그 7의 로그 7의 이거나 어떻단 얘기야? 똑같다는 뜻이잖아. 맞습니까? 그럼 똑같으니까 뭐 얘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왔다 갔다 이렇게 넌 넘어가고 너 넘어오고 그럼 로그 7의 x 제곱 너 넘어오면은 더하기로 넘어오는데 아 그냥 더하기니까 우리 뭐 지수로 계산 박살들이잖아. 그치? 바로 그냥 y 뭘로 가면 돼?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가면서 아 로그 7에 루트 12하고 루트 3을 뭐하는 거야?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정도를 알 수 있겠네. 그러면은 뭐 로그 7 이렇게 약분해 버리니까 너는 뭐가 된다? 6이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갑시다. 등차수열 A, 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10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것들은 얘들아 그냥 뭔가 눈에 잘 안 보이잖아. 그럼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풀네임 써서 하시면 된다고 그냥. 알겠지? 풀네임이 뭐냐면 얘는 그냥 A 더하기 뭐라고 얘들아? OD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A 더하기 D가 두 개잖아. 3이니까 4D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죠? 그러면 너 넘어오니까 아 A라는 친구는 너 넘어가니까 뭐가 돼? 아 D가 된다. 오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얘들아 A하고 D하고 같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니? A5는 뭐야? A하고 D하고 같대. 그럼 A1은 A지? 그럼 A2는 뭐가 되겠어? 원래 D를 더해야 되는데 A하고 D가 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냥 2A이겠다. A3은 뭐가 되는 거야? 3A가 되는 거고. 맞죠? 그치? 그러니까
A하고 T하고 뭐 같아지는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면 A6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6A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얘는 3A인데 곱하기니까 아 너도 6A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A10을 구하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A1만 구하든 또는 뭐 D만 구하든 그럼 끝나는 문제 아니야. 왜 A가 D니까 어차피. 맞아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얘네가 생각을 한번 해봐. 뭔 생각을 하냐면 이거의 합이 항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들아. 수학에서 뭔가 좌변하고 우변이 개수가 이렇게 똑같이 딱딱 이렇게 주어져 있어. 알겠어? 그러면 각계전투, 각계전투. 1대1, 1대1. 어? 팀 단위 싸움이 아니라 1대1. 알겠어? 그러면은 너하고 너는 몇 개 차이? D 하나 차이. 눈에 보여? 그럼 얘도 몇 개 차이? 하나. 얘도 D 하나. 그치? 여기 항이 몇 개 있어, 지금? 여섯 개 있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가 얘네보다 얘하고 여기온 몇 D가 더 많은 거야? 6D가 많은 거. 몇 D가 많다고? 6D가 많다고, 6D. 그치? 근데 6D가 뭐라는 얘기야? 24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D가 4가 되죠. D가 4면 A가 4니까 얘는 40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들어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지? 일단 A하고 T하고 같아지는 케이스도 어쨌든 좀 알아놓으셔야 되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뭔가 합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머리 아파져. 알겠어?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지금 딱 전제 조건을 딱 깔아놨어요. 어떤 전제 조건을 깔아놨냐면 좌변과 우변의 개수가 뭐하다고? 똑같다고. 그리고 얘네들 넘버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 뭔가 하나 뚝 빠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무언가 똑같은 개수가 있으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럴 때는 이건 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의미 없다고. 알겠지? 각자 이렇게 1대1로 상대해 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42 정답이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6번까지만 할까요? 자. 공차가 P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3은 P 빼기 4고요. A15는 P 더하기 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K가 1억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어. 맞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공차가 P라 그랬네. 선생님 같으면, 우리한테 공차는 뭐라고 내리에 박혀 있어? D라고 박혀 있어. 니네 안 그래? 나는 그래. 그래서 나는 굳이 얘를 필요 안 가져갈래, 그냥. 헷갈려. 그러면. 그럼 뭘로 하면 돼, 그냥? 아, 이거 바꾸면 되지, 뭐, 이거 뭐. 이러면 되잖아. 그게 훨씬 편하니까. 내가 쓰던 거 쓰는 게 편해. 쓰던 거 쓰는 게. 맞지? 그러면, 자, 얘가 15고 얘가 3이니까 빼보자. 빼면은 바로 뭐가 되겠어, 얘들아? 몇 D가 되겠어? 12D가 되겠지. 되겠어요? 12D가 되고, 빼니까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지. 빼기는 항상 같은 부호는 없어집니다. 그쵸? 그리고 뒤에 거에 부호를 바꿔서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게 빼기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1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아, 결론적으로 D라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4가 D값이구나. 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응. 그러면은 3분의 4가 D값이야. 그러면 어? 얘는 몇 D야? 어 7D야 7D. 그러니까 AK가 7D. 근데 7D라고 하면 또 어쨌든 미지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 친구 그냥 가져와 버리면 될 것 같아. 3분의 20 얼마가 돼? 8.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얘가 얼마냐?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할 것 같아.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가 지금 3분의 4잖아. 얘가 3분의 4니까 얘는 그럼 뭐가 되겠어? 3분의 36에다가 40이 되겠지.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건 여러분이 뭐 그냥 뭐 어쨌든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 얘하고는 몇 개 차이니? 분모가 똑같을 때는 분자의 개수만 따지면 되잖아. 몇 개씩 되는 거야? 하나 뜰 때마다 4개씩. 근데 얘는 몇 개야? 12개잖아. 그치? 12개면은 몇 개가 작단 얘기야? 3번 앞쪽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한번 뭐가 되겠습니까? 12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